아, 그 정우는 바람둥이. 근데 이 노래가 너 하나만 평생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. 다른 노래처럼 사랑은 저만치가 않아 뭐 이런 노래였으면 바꿨을 텐데 그게 아니고 케빈은 바람둥이는 또 가사도 예쁘고 귀여워서 계속 놔두고 있어요. 제가 바람둥이 이 중에 딱 있네요. 이분이 1입니다. 1입니다. 아이비의 일할 거면 내가 누구야? 아니에요? 1위 아니에요? 브라이언 너 알아? 원더걸스 니들 알아? 이거 1위 뭔지? 됐어요. 내가 그냥 알아볼게. 5위 리쌍 발레리노. 4위 아이비 이럴 거면. 3위 에스즈워너비 한여름날의 꿈. 2위 MC 더 맥스 가슴아 그만. 과연 이번 주 모바일 차트 1위 곡은?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노래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 노래 또 제가 정식으로 부르면 너무 다 아니까 제가 살짝 장르를 바꿔서 댄스 버전으로 좀 바꿔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 사랑 네가 먼저 날 울려 날 울려 어떻게 네가 울려. 이번 주 쇼 음악 중심 모바일 차트 1위 양파 사랑 그게 뭔데.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. 노래가 좋아서 계속 불렀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. 다음 주 주인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죠. 말 하나, 말 하나마나 편집되는 너는 말을 하나마나. 여보세요? 자, 이 목소리 궁금하시죠? 자, 과연 이 목소리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음악 중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말이죠.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. 이번 주 핫그 모바일 랭킹 1위를 차지하신 이분 제가 아주 정중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 네가 뭔데 날 울려 날 울려. 이번 주 1위